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하기 약 두 달 전인 2011년 1월 하순부터 3월 9일에 걸쳐서 규모 7 이상의 대규모 슬로우 슬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슬로우 슬립은 3월 9일 전진 발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슬로우 슬립은 지각판의 경계면에서 한쪽 판이 다른 판의 아래로 미끄러지듯 서서히 파고드는 현상으로 통상적인 지진보다 지각 변동이 훨씬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트의 미끄럼, 즉 슬립보다 훨씬 느린 속도에서 발생하는 미끄럼 현상입니다. 이러한 슬로우 슬립 현상으로 인하여 일본 바다의 북미판과 태평양판이 이루는 경계부에서 단층이 30에서 50m 움직였고 이로 인해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도호쿠 지역 앞바다에 최근 강진들이 계속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16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와테현 앞바다에서도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도호쿠 태평양 앞바다에서는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부터 1998년, 2003년 그리고 2008년에 거대한 슬로우 슬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도호쿠 태평양 앞바다의 플레이트 경계에서 조금씩 플레이트의 경계가 어긋나면서 슬로우 미끄러짐이 발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동일본대 지진 발생 당시인 2011년 3월에는 슬로우 슬립의 양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인 1월 하순에도 큰 슬로우 슬립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인 1월 하순부터 시작된 거대 슬로우 슬립은 3월 9일까지 계속되어 그 규모는 매그니튜드 7 정도로 추정됩니다. 2011년 3월 9일이면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규모 7.3의 큰 전진이 발생을 했었던 날입니다. 따라서 1월 하순부터 시작된 슬로우 슬립은 3월 9일 동일본대 지진의 전진 규모 7.3의 강진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인 난카이 트로프의 거대 지진 발생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 예측이 되고 있는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역시도 이 슬로우 슬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와 해상보안청의 관측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최소 4번의 슬로우 슬립이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한 것이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슬로우 슬립이 동일본대 지진과 마찬가지로 난카이 트로프의 대폭발에 영향을 줄지의 여부는 현재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플레이트끼리 강하게 붙어 있는 곳 근처에서 이 슬로우 슬립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대 지진 발생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슬로우 슬립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의 왜곡은 해결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변에는 새롭게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소반도 앞바다에서 2018년 6월 슬로우 슬립이 관측되었을 때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에서는 더 큰 규모의 강진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었습니다. 그 후에 지바현 주변에서는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진도 3에서 4까지의 지진들이 다수 발생을 하였으며 약 한 달 후에는 최대 진도 5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진 です. 지진 です. 지진 です.